오늘은 기뻐야 성도다, 기뻐야 성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들어보신 예화일 거예요. 뭐 진짜 있었던 일이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이 이사를 했답니다. 이사를 해서 어떤 성도가 이사를 해서 새로 이제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이제 고민하고 둘러보는 차에 우연히 근처에 집 근처에 어떤 가게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뭐 어쩌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아 이제 다니엘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어떤 한 교회 저 교회 가라고 추천했대다죠. 그래서 아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하고 아 그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아니랍니다.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답니다. 그러면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뭐 왜 거기를 추천하시나요? 그러니까 다들 들어보셨죠? 네, 다른 교회 여기 교회 저기 교회는 다들 나오면 성도들이 얼굴이 죽상이고 거의 막 세상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들 같은데 여기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얼굴에 밝고 밝은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라고 추천했다는 거죠. 자, 믿는 자들의 표징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당연한 모습들이 기쁨에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것 같아요. 믿음은 기쁨을 낳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기쁨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종종 그런 모습이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고등학교 졸업쯤에 하나님을 영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이제 딱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학 내내 매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애썼대요.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물론 다 참석하고 틈만 나면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선교하고 아주 그 교회 교육자들보다 더 많이 했답니다. 심지어는 그 목사님이시니까 지금 교육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답니다. 그럼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리고 그냥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랑하며 양보하며 온유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래서 원래 또 쾌활하고 사람 좋은 분이기도 하고 친화력도 있어서 갖고 많은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인기도 많이 샀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일이 생겼답니다. 뭐냐면 어떤 친구랑 이제 관계 전도를 하려고 딱 점 찍어놓은 전도 대상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랑 뭐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밥도 많이 사주고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막 조언도 해주고 막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아, 이 친구 가운데 정말 교회를 나가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친구에게 아, 교회를 가자 이렇게 하면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가보자라고 전도를 했는데 친구가 거절을 했대요. 근데 그 거절의 이유가 뭐냐면 거절하는 말이 이랬답니다. 그 말도 그대로 드든 그대로 옮길게요. 야, 난 너처럼 그렇게 빡세게 못 살아. 야, 난 너처럼 그렇게 빡세게 못 살아. 빡세게 은어죠. 좀 좋은 말은 아닙니다.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난 너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 자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뭐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참 대단해 보이긴 하는데 왜요?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에 매어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 해내느라고 급급한 삶 그렇게 허덕이는 거 자기는 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은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때리는 것 같더래요. 아 그래 내가 되게 힘들어 보였구나 기쁨이 없어 보였구나 은혜를 드러낸 게 아니라 내 열심 내 공로를 드러내 보였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가장 정말 충격인 건 그 말을 부정하지 못하겠는 게 가장 충격이었답니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은혜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예 만족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근데 어느새 그 만족이란 게 그 기쁨이란 게 그 마음의 대부분은 그냥 열심이고 의무감이고 혹은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는 뭐 성취감 그런 것들이더래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설레고 정말 뜨거웠던 그 마음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열심 같은 거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슬픈데 뭐 멍하니 슬픈 줄도 모르고 있다가 누가 옆 사람이 와서 야, 너 괜찮아? 하면 갑자기 눈물 막 쏟아지는 것처럼 그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아 그래 나 정말 여태까지 힘들었구나. 되게 힘들었구나. 나 되게 지쳐있구나. 내 영이 정말 메말라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갑자기 정말 손 하나 까딱하기가 버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그 친구랑 그냥 헤어졌답니다. 갑작스럽지만 우리 얘기로 옮겨와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가장 교인들이 힘들어한다는 새벽 2시 철야 2부 기도 시간 기쁨이 있나요? 아멘 하셔야죠. 네, 기쁨이 있습니까? 졸리고 힘들지만 저도 오늘따라 진짜 찬양을 하는데 너무 더 졸린 거예요 지금. 하지만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많은 경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일을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막 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정말 대부분의 경우, 아니 그냥 99%, 그러니까 설교에서 하는 말이니까, 공식적인 말이니까 1% 빼고 99%지 사실 100% 사이클이 있어요. 뜨겁고 열정적이고 정말 열심히 주인 사역 감당하고 충만하면 항상 그 뒤에는 번아웃이 돼요. 번아웃이 돼요.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남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 저도 거기에 포함된 얘기예요. 사실 이 설교 본문 준비하게 된 계기도 제가 정말 번아웃 돼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뭐 정말 은혜로, 교육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더 기도가 찾아야 되는데, 정말 은혜로운 교육자가 감당하는 것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하다 보면 되게 촉촉해지는 사역도 있고 하다 보면 되게 메말라지는 사역도 있어요. 뭐 그냥 뭐 행정을 본다든가 아니면 교회 뭐 다른 뭐 정말 잡다한 일 처리한다든가 막 시끄러운 일을 뭐 처리한다든가 막 그러고 있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철야 2부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랬어요. 내가 정말 메말라 있었구나, 지쳐 있었구나, 번아웃 돼 있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요, 번아웃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기쁨이 없는 채로, 아 그래 힘들어, 힘들어하고 나가 떨어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 안 돼요. 성도는 반드시 기뻐야 됩니다. 기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말이 너무 세게 나갔는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기쁨이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외적인 태도나 표현 뭐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까 세게 얘기한 말이 사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당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믿음이 약하거나 전혀 없는 것이다. 너무 무서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이다. 찔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맞는 얘기예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보다도 날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당연히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 정말 그 어느 사랑보다도 가장 뜨겁고 가장 친밀한 사랑의 소유자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당연히 기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붓고 싶어서 지금 안달나 계시는 그 사랑에 그 조금만 들어가면 우리를 가운데 그것들이 기쁨으로 샘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왜 기뻐? 성도는 왜 기쁜가요? 무엇 때문에 기쁜가요? 어떤 게 기쁜의 힘인가요? 라고 묻는 게 우스워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디폴트 값이라고 그러죠. 기본값. 기본값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본값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본값이 내내 즐거운 거예요. 다만 근데 다른 요인들, 다른 이상한 요인들이 그 기쁨과 행복을, 즐거움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 뭐겠어요? 슬픔. 되게 단순한 생각이죠. 고난, 어려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슬픈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뻐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기도 해요, 진짜. 정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정말 내가 이 삶을 진짜 살아가면서 정말 그 고난과 어려움에 정말 부딪히다 보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내 마음의 기쁨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대개의 경우 이상하죠. 고난은요, 슬픔은요,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끝내. 뭐 물론 그걸 통과하는 기간은 어렵고 슬퍼서 잠깐 기쁨을 잊어버릴 수도 있게 하지만 끝내는 더 큰 기쁨으로 항상 인도한다는 거예요. 끝내는 더 큰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갖고 어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정말 감당치 못할 시험밖에 감당치 못할 하면 돼. 사람이 능히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는 거 없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부여잡는 가운데 점점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그 사이가 돈독해지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고난의 해결이 아니라 그 자체의 매력, 그 자체의 행복을 느끼게 되면서 내가 이 어려움에 앞서 이거 아파요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픈 거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부여잡는 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있다는 게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인 걸 깨닫게 되어서 어때요? 고난은요, 어려움은요 결국에는 행복으로 이끌어져요. 기쁨으로 이끌어집니다.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데 너무 인생이 안 풀려서 하나님 떠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정말 못 봤어요. 정말 어려움이 와서 고난이 와서 막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 오고 고난 오고 막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피어나냐? 하나님과 더 사랑이 뜨거워진 사람으로 피어나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어나요. 예전에 목사님 설교할 때 예외와 드신 얘기 있잖아요. 자녀 셋이 다 어려워요. 자기가 있어요. 그거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한테 쉽게 맡길 수 없는 그 셋 아름다운 영혼, 내가 사랑한 영혼들 맡겼다.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온 고난과 어려움, 그 슬픔들 결국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 기쁨을 방해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기쁨을 방해하는 건 기쁨입니다. 기쁨을 방해하는 건 기쁨이에요. 가장 좋은 것의 적성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좋은 겁니다. 두 번째로 좋은 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에서 오는 그 기쁨을 방해하는 건 뭐냐? 다른 소소한 기쁨들. 다른 내 옛습관에 의한 기쁨들. 다른 옛사랑에 의한 기쁨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아요. 큰 기쁨을 알아요. 그러면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즐거움을 알면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 먹었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타락 이후로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길 알아요. 가장 좋은 행복 알아요. 가장 좋은 기쁨,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이 가장 크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뭐예요? 다른 것들에 눈 돌아가요. 다른 것들에. 옛사람 습관이 자신 안을 삼켜요. 성경 말씀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가득 있어요. 하나님 가운데 그 기쁨에 졌다가도 약간 흥분이 지나가고 약간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더 차지해요. 내가 옛날에 했던 뭐 내가 옛날에 누렸던 뭐 물질이라든가 어떤 교제라든가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쁨과 행복들이 다시금 나의 눈을 흐려요. 그래서 거기에 젖어들다 보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사라져요.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다른 기쁨들이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고 그 다른 기쁨들, 세상의 기쁨들 아까 루터 인용했죠. 루터의
표현대로라면 배의 기쁨들. 먹어서 배부른 기쁨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 먹어서. 그 배의 기쁨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긴 대신 이 배의 기쁨들을 찾기 위해서 경주하죠.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은 진정한 기쁨도 사라지고 또 내가 쫓아갔던 나의 배의 기쁨들, 내가 옛날 습관, 옛 습관대로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기쁨들도 사라져요. 왜요? 거기엔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먹어도 먹어도 끊임이 없는 것이 바로 배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내가 이 정도 물질 성취하면 그보다 더 큰 게 원하고, 내가 이 정도 권력을 원했으면, 성취하였으면 그보다 더 큰 게 눈에 들어오고, 또 그나마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가진 염려와 고민과 악당운을 쓰면서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되는 게 세상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쁨이 사라진 그 자리에 결국 기쁨 대신 염려가, 관용 대신 서슬프는 악다구니만 남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넘어져요. 이것들은 정말 주 예수 안에서 정말 크나큰 기쁨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번 예수님 강하게 믿은 사람이라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옛 습관과 옛 성품들이 다시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린 여지없이 그렇게 넘어져요. 교회 안에서 멀쩡히 신앙생활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요, 주일마다 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철야 예배 참석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매너리즘에, 정말 늘 나와서 그냥 하는 습관적인 종교적 열심에만 박제되어 버리는 경우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딱히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런 케이스일 경우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왜요? 인생 다 괜찮아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 물질도 괜찮고 가정도 괜찮고 인간관계도 무난하고 내 거기서 오는 그 행복들을 가운데 그냥 충분히 누리고 살고 있고 어려움이 없다는 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딱히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기도란 뭐예요?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 게 기도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내가 가진 거 누리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게 침해되었을 때 그걸 그냥 치워주는, 침해를 예방하는 그런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교제에 있는 게 아니라 내 행복, 내가 옛날부터 누리던 행복 그냥 쭉 누리고 가끔 그냥 뭐 하나님은 뭐 은혜나 좀 마음에 좀 은혜나 받고 그 정도로 주저앉은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아까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 얘기를 잘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제가 볼 때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누가 쓴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썼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에 오늘 읽은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태도는 아까 말했듯이 고난이 기쁨을, 성도의 기쁨을 누르지 못한다는 걸 드러내줍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지언정, 사도 바울은 무수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감옥에 지금도 감옥에 있고요. 뭐 40에 하가나 감하면 엄청 많이 맞아봤고요. 정말 풍랑도 당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정말 결심한 사람들로 핍박도 당해보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고 죽은 줄 알고 끌어내버렸는데 다시 깨어나서 다시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도 어때요? 하나님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를 기쁨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기쁘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만드실 그 계획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들이 주 앞에서 바로 서는 걸 볼 때마다 내가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는 말로 빌립보서 시작하고 있어요. 고난은, 성도의 기쁨은 고난을 이깁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오히려 더 기쁨의 조건들이 갖춰진.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은혜도 받아요. 은혜도 받았어요. 기쁨도 얻었어요. 평안도 얻었고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름 중직을 맡았어요. 그럼 더 사도 바울보다 더 열성적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살 수도 있고 막 각종 봉사도 할 수 있고 더 좋을 것 같은데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 첫 번째로 읽은 말씀 2절. 내가 유오디아기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합니다. 유오디아 집사님을 권하고 순두개 집사님을 권합니다. 제발 좀 싸우지 좀 마십시오. 그들은 괜찮아요. 그들은 상황은 괜찮아요. 그들에게는 그들은 나름 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상황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왜 싸워요? 살만하니까 싸운 거예요. 살만하니까. 어느새 그들의 있던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중심들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했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마음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들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고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쁨과 거기서부터 나온 5절 봐요. 관용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교회에서 지금 교회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리 입지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지만 뭐 교제를 뭐 구제를 어떻게 하자니 아니면 뭘 어떻게 하자니 아니면 그냥 뭐 남 뒷 얘기하다가 싸웠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뭐예요?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께 봉급받는 힘으로 정말 나날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 안에서 어느새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중요해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이 올 때 오히려 더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상만해졌을 때 경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기쁨, 가장 좋은 기쁨을 다른 기쁨들로 대체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냥 무사 아니래져도 괜찮아질 때, 그때 나의 옛 습관과 나의 부족함이, 나의 옛 죄의 습성들이 나를 장악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가 올 때, 무언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사모하고 그것을 통해서 방향을 움직여야 돼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넘어지는, 정말 교회 안에서 넘어지는 사람의 대부분은 가장 골치 아픈 케이스가 뭐예요? 옛날에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뜨거웠던 사람. 옛날에 뜨거워서 정말 선교도 많이 가고요. 뭐 예배 때도 막 큰 은혜 받고요. 그래서 뭣도 하고 뭣도 받고 뭣도 정말 많이 해봤고 이제는 안 하는 사람. 옛날에 다 해봤어요. 다 뜨거워봤어요. 큰 은혜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대회만 그냥 가끔 드려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해요. 왜냐? 우리가 그 사람은 어때요? 그 크나큰 기쁨과 정말 은혜를 체험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죄의 습성에 끌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기쁨을 이제 다른 기쁨들로, 세상이 주는 기쁨들로 다시 채우고 그 가운데 분명히 염려와 갈급함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떡해요? 계속 공급해야 돼요.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어제의 승리로 오늘의 믿음이 담보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받은 은혜, 어제 받은 기쁨으로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담보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얘기인데 전 100% 동감해요. 내가 목사지만 한 달만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진짜 계시나? 그런 생각 들 것 같다고. 그런 생각 든다고. 그건 그 마음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굳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치명적인 그 망각의 은사가, 인간의 그 치명적인 예습관이 정말 얼마나 쉽게, 얼마나 빠르게 성도를 다시 집어삼킬 수 있는지 그거를 경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이미
이미 하늘 뭐 구원의 확신 이건 분명히 있는 거지만 이미 하늘나라 자리 예약해놓고 그 예약 그럴 만한 믿음 딱 갖춰놓고 막 이제 이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그런 자신만만한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마저도 뭐요? 내가 이미 이뤘다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다름질한 사람 돼야 돼요. 끊임없이 기뻐야 되는 사람 돼야 돼요. 기쁨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찾아서 매일매일 그 기쁨의 광맥을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선교의 현장 정말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곳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돼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기뻐야 합니다. 기뻐야만 성도예요. 그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피어나는 그 기쁨 세상에 절대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걸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경계해야 될까요? 고난이 아닙니다. 뭐요? 다른 기쁨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는 다른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마다 할 수 있거든이 할 때마다 끊임없이 다름질 쳐야 돼요. 끊임없이 사모해야 돼요. 가장 큰 기쁨 끊임없이 기억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게임들이 우리를 다시 얽어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 안에서 끊임없이 그 기쁨만을 정말 최고의 기쁨만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홍대 세계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